그 전국에 370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자체별로 따지면 지자체 한 곳에 한 곳 혹은 두 곳이 채 안 되는 건데요. 예. 그러니까 시골 어르신들 중에는 이 제도를 좀 알고 가고 싶어도 뭐 한 시간을 뭐 시내버스 타고 시외버스 타고 좀 멀리 가야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많았는데 이 제도가 개선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권익위에서 이 앞으로는 각 보건소에도 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예, 권고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제도가 개선이 되면 이제 보건소에 가서 신청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신청 방법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우선 신분증을 지참하신 후에 등록기관을 방문하셔야 하고요. 상담원 설명을 청취한 후에 이 확인서에 서명을 합니다. 그리고 의향서를 작성한 후에 등록하면 되는데 이 의향서는 변경이나 철회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마음이 바뀐다면 없던 일로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또 상담원과 상담하는 게 기존에는 굉장히 어려워서 아주 오랜 시간 대기를 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 앞으로는 사전 예약제를 시행하기 때문에 대기 시간도 많이 단축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반드시 본인이 가야 된다 이거군요. 그러니까. 예, 맞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쭉 들어봤을 때 자식 된 입장에서 부모님이 큰 병에 걸리셨는데 완치 가능성이 없다고 해서 치료를 거부한다. 그러면 사실 마음이 너무 아프고 기적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잖아요. 우리 영화에서 그런 거 네. 보니까 그런 희망을 또 한번 걸어보는 거죠. 네. 네. 저희 외할아버지가 병원에 좀 오래 계셨었는데 네. 이제 중환자실에 호흡기를 끼고 계신 적이 있으셨어요. 근데 이제 가족들은 어떻게든 이제 떠나보내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 상태였고 근데 할아버지는 갑자기 호흡기를 이렇게 떼시더니 말씀하시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나 집에 가고 싶어. 그렇게 외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자식들 입장은 떠나보내기 싫지만 부모 된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때 마음이 어떠셨을까? 그러니까 힘들어하는 모습, 괴로워하는 모습 보이는 것보다는 그래도 좀 밝게 웃으면서 환하게 웃으면서 좀 편안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긴 하더라고요. 이게 정말 부모와 자식 간의 약간의 입장 차이는 있을 수 네.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근데 내가 병원에 입원해서 꼼짝도 못하고 표현도 잘 못하는 거라면 내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이게 법으로는 어떻게 돼 있나요? 사전 연명 의료 거부 본인이 원하면 다 되는 겁니까? 법적으로 어떤 규제가 있습니까? 예, 법제화가 됐지만 어떤 규제가 있습니다. 불치병이 걸렸다고 해서 무조건 연명치료를 중단하겠다 이건 안 되고요. 일단은 전문의 그리고 주치의의 그 진단을 받아야 되는데 말기나 임종 단계에 있다는 그런 진단을 받아야만 합니다. 이때에도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를 제출해서 예. 앞으로 나는 연명의료를 원치 않겠다라는 의사를 본인이 밝혀야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연명의료를 거부했다. 그러면 어떤 치료를 받지 않게 되는 겁니까? 예, 초기에 이 법이 제정될 당시에는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그리고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 요 네 가지의 연명의료를 중단을 했는데요. 네. 이제 지난 3월부터 이 연명의료에 속하는 의료시술이 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앞서 얘기한 네 개 외에도 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치료, 그리고 이 외에도 담당 의사가 중단 또는 유보할 것을 이제 조치할 수 있는 그런 진료까지도 포함되게 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인도적인 차원에서 통증을 완화할 수 있는 진료는 계속돼야 하고요. 특히 물 공급, 그리고 단순한 산소의 공급, 영양분 공급 이런 것들은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네.